첫 번째 출전 선수 격투팀. 근데 1번 제가 봤을 때 영현만 선수 나올 것 같은데 전... 잘하면 정다운 선수가 1번 나올 수도 있고. 정다운! 정다운 선수가 1번 주자로 나섰습니다. 네. 첫 경기 딱 잡고 가는 거야. 맑은 눈의 광인 정다운 선수. 피지컬 팀 마선은 왠지 진영이 형 나올 것 같아. 3대3입니다. 세게 붙었습니다. 첫 판부터 뭔가 승세가 한쪽으로 쏠릴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기승 제압을 하겠다. 네. 와 진짜 이것도 진짜 보고 싶었는데. 어깨싸움 강하게 하셔야 돼요. 저쪽이 네. 어깨 좀 강하다 했으니까 네. 저희가 먼저 세게 밀고 들어가서 전위를 상실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어깨 뜨지 말고 사빠 많이 뛴 다음 인나가지고 방향 우측 보고 올 거예요. 네. 저번에 하는 거 봤죠? 네. 똑같아, 똑같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멋있어. 네, 양 선수 올라옵니다. 아, 좋은 경기 예상이 됩니다. 근데 몸 보니까 예. 지난주보다 훨씬 더 좋아졌어요. 많이 근육이 막 뽐빙이 됐습니다. 예. 두 선수가 오, 현역 씨름 선수 같아요. 맞습니다. 예. 제가 왜 힘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왜 힘인지 보여주겠다. 네, 네. 아 조진영 무섭다. 제가 반으로 접어드리겠습니다. 접어드리겠습니다. 반으로 접어버리겠다. 조진영 선수를 접을 수 있을까요? 사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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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선수도 앉아. 더! 자세 잡는 폼이 네. 2라운드하고는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네, 아주 네. 뭐 야무지게 잡네요. 네, 중심점을 예. 낮게 밀어버렸죠. 여기서 벌써 힘 대결 들어갑니다. 이거 소싸움인가요? 네, 엉덩이를 너무 심하게 들면 경고 먹을 수도 있어요. 장난해. 허리 삿발을 조금이라도 더 잡으려고 잡아야 되겠다. 조진영 화이팅! 자, 지금부터 가자, 가자. 진영이 형 집중해! 우측으로 민다. 자, 일어섭니다. 정다운 대 조진영. 정다운 선수. 격투팀 대 피지컬팀. 4라운드 1경기. 모른다, 모른다. 해볼 한 나이. 급했다, 또 급했어.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정다운 선수는 바깥다리를 들어갔고. 들어가네. 바깥다리 들어갔어요. 예. 들어갔는데 이게 실패했어요. 실패인데 그 중요한 것은 조진영 선수가 저걸 맞받아서 들어서 오른쪽으로 돌았다는 거예요. 맷돌처럼.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정다운 선수의 중심이 완벽하게 그냥 무너지는 맞습니다. 예. 그런 차원이 된 거죠. 처음에 약간 밀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경기가 들어가는데 약간 집중해야 되더라면 약간 제 속에서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그때 되면 이제 눈빛 좀 변하고 그래서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힘으로는 밀리지 않으니까 그대로 같이 밀어붙죠. 격투팀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서영우 선수를 강한 선수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했습니다. 네. 1승으로 기선제압 하겠습니다. 기선제압을 할까요? 빨리 이기고 레슬링 팀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공개 팀은 거쳐갈 뿐이다. 예, 생각도 안 한다. 예, 여기는 거쳐가는 과정이다. 삼파 잡는 것도. 아, 틀려졌어요. 예, 이제는 지난주하고는 달라요. 네, 달라요. 아, 적극적이에요. 자, 양수 가만히 있어. 왜 물으세요? 자, 왜 물으세요? 키도 굉장히 크시고. 자, 그래서? 그 어깨 싸움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셔서 잡아. 약간 순간 좀 움찔했던 것 같아요. 무조건 배지기, 밀어치기 두 개만 하자. 중지. 정다운, 배지기, 배지기, 배지기. 정다운. 억지로 하면 안 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연습처럼. 돌아야지. 돌아야 돼. 그래. 천천히. 있어. 와. 야, 이거 다리.
박찬민. 아 그러니까 진짜 동기팀이야. 아 진짜 동기팀이야. 야 저걸 어떻게 견디지? 아 서영우 선수 약한 선수가 아닙니다. 지금 졌지만. 지금 서영우 선수 너무 좋았어요. 여기서 안다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럼요. 안다리 거기는 잘 걸었는데 안다리 뒤쪽을 밀어야 되지. 저리 뒤로 가야 돼. 돌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10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10시 방향으로 가는 것이 패배의 원인입니다. 어! 그래! 올라가야지! 우리 여기 있으면 시 아니잖아. 자, 몸매 보십시오. 야, 130kg예요. 자, 야. 김의 마동석과 야. 코트의 황태자. 우지원은 81kg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워낙 이제 몸 관리를 잘해온 우지원 선수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시즌 1 때도 우지원 선수가 굉장한 반전을 이뤄냈던 맞습니다. 선수거든요. 첫 번째 판은 피지컬 팀에서 이변을 가져갔죠. 두 번째 판은 농구팀이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 떴어요. 멋있다. 이변은 없습니다. 안 들립니다. 이변은 없습니다. 그렇다. 이변은 없다. 양식 한 잔. 밀고 들어. 이제 팔이 안 잡히는데 이게. 빠지면 안 돼. 이게 팔을 안 잡히는. 아, 잘 잡나. 해봐가지고 알잖아요. 뒤로 빠지잖아요. 저렇게 빠져버리면은 공격을 들어가기 힘들어요. 어깨선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뼈가 계속 이걸 눌리고 막 뭐고 싶어서 그래요. 잘 즐겼다 생각 들었어요. 천사 받았어. 들어와. 나가 너 들어와. 미니까 밀자. 밀려. 핫바를 잡았는데 확실히 세긴 세더라고요. 확실히 처음 느껴보는 그 강한 압박이었고, 하지만 그럴 때 제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 어느 정도 전략이 쓰더라고요. 멀리! 지원이한테! 좋아. 자, 일어서면 오른쪽. 진영이 형, 집중해. 자, 일어서. 자, 양수주 일어서. 일어서, 당기지 말고 일어서. 가만히 있어. 자, 시작됩니다. 지금 보면요, 이 조진영 선수가 자세도 좋지만, 돌패지기. 그냥 무릎부터 그냥 꼬부리게. 그건 무도 아니고 제초 작업인데요. 지금 뭐 그냥 너무 가볍게 날아가는 듯한. 네. 아, 이렇게 가볍게 느껴지나요? 와, 진짜 쩐다. 피지컬 팀 세다. 즐거운 상상 채널 S.